뭐 해먹지? 자, 이제 뭐 먹나? 청소도 하고 지금 내일 먹을 거 하고 점심 먹어야 돼. 뭐예요? 뭐야? 파스타? 와, 기대된다. 와, 진짜 파스타는 저렇게 다 담아놔요? 선물 받은 거 다 섞어서 그냥. 저 미소로 파스타잖아요? 난리 난다. 난리 납니다. 근데 거기에 네. 만약에 까르보나라 이런 거 하면 미쳐요. 아, 그럼요. 관측, 관측. 미치지. 미쳐. 오, 알록달록하네. 소스를... 요거트. 이거 뭐야? 요거트? 플레인 요거트로 파스타를 만들어? 아~ 저는 상상도 안 되는데... 보통 생크림을 쓰지. 또 닦았어, 지금. 저거 마저 닦고 버려야 돼, 저런 거는. 무슨 파스타 하실까? 와, 노른자 분리하기 힘든데. 아, 노른자만. 그 맛이 상상이 안 가는데? 아, 나 요거트로 상상이 안 되네. 그쵸? 요거트와 노른자, 거기에 후추, 소금, 파마산 치즈. 와, 이게 파스타 소스가 됩니까?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그 계란 노른자를 많이 쓰잖아요. 그쵸, 원래 까르보나라가 노른자를 그래서, 쓰니까. 파마산 치즈하고 계란 노른자 들어가니까 까르보나라 크림 소스 느낌은 있네. 까르보나라? 자, 저 햄은 또 나왔고요. 자취생의 친구 스햄을 또 씁니다. 야, 베이컨 이런 거 안 써요. 자, 피지컬로 아, 이런 남친 너무 좋죠. 와, 저러면 정말 여자친구들이 너무 반하겠다. 너무 좋죠. 햄 살짝 볶아주고 진짜 너무 잘한다. 자, 부어요, 부어요. 아까 그거 한 거 면수 살짝이랑 같이 들어갑니다. 아직도 안 끝났어? 화면이 와. 길다. 야, 길다. 남친 짤 하나 나왔네요, 남친 짤. 아, 멋있다. 힘이 되게 맛있겠다. 여기, 아, 여기 그냥 들어가는 거구나. 잔열로만 하는구나. 잘 익어버리니까. 이거 잔열에 안 하고 불 켜고 섞으면 달걀이 다 익어버리지. 맛있을 것 같아. 약간 상큼한, 상큼하면서도 녹진한 이런 느낌. 맞아요. 수염이 들어가가지고 짭짤하면서 고소할 것 같아. 맞아요. 그래서 여기서 수염을 정말 잘 넣은 것 같아. 윤수 씨가 요리를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네요. 진짜 윤수 스타일로 딱 맞네. 네, 만들어내네. 이거는 그냥 바로 SNS. 아, 바로 찍어야지, 그냥. 이게 이제 먹다 남은 이제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한 거거든요. 야, 네. 그러니까. 아깝잖아요. 네, 맞아요. 쌤, 요거트 달걀밖에 안 들어갔는데 레스토랑 파스타가 됐습니다. 너무 좋다. 윤수 보나라. 야. 잠깐 자리를. 뭔가 감성 있어. 하늘. 날씨도 좋고. 맛있겠다. 맛있나 봐. 어때요? 맛있겠다. 짭짤한 게 맛있네.
SM이 들어가서 약간 짭짤한 거. 짭짤한, 그다음에 아. 약간 녹진한 느낌도 있고. 네네. 어? 상당히 보여. 좋지. 아, 우리 97윤수 자기만의 시간 즐기고 있네요. 아, 이러니까 밖에를 안 나가는구나. 아. 어, 나도 모르게 입 벌릴 뻔했잖아, 지금. 여성팀. 네. 예. 지금 입꼬리가 많이 올라갔고. 어, 그랬어요? 예. 한번 웃어주세요. 네. 와, 고개가 진짜 이쁘게 들어간다.